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미스터리가 찾아왔어요. 와야 영혼 좀 챙겨놔 너. 어? 아 아니 오랜만에 와서 몸이 긴장했나봐. 이제 가을 되니까 쌀쌀해져서 그럴걸? 그나저나 오늘은 무슨 얘기하려고 모였냐? 나는 준비 못했다. 오늘은 내가 준비했지. 너희들 혹시 어? 팔척 귀신이라고 들어봤냐? 팔척 귀신? 뭐 배를 여덟 척 갖고 있는 귀신인가? 아 뭐야 이순신도 아니고 그게 뭐야? 야 그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 팔척 귀신은 키가 엄청 큰 귀신이래. 그리고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난다더라. 그리고 말이야 진짜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포포포 이런 소리를 낸대. 포포포포포포 그게 뭐야? 뭔 소리야? 그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없고 이미 귀신한테 단단히 홀린 사람만 들을 수 있다더라. 귀신한테 홀리면 며칠 안에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어. 어쨌든 다들 들은 준비 됐지? 물론 아니 좋아. 옛날에 여행을 엄청 좋아하던 잠뜨리라는 아이가 있었대. 랄랄랄랄라. 어 연다야. 잠들어 왔어. 헬로. 뭐하는 중이야? 아 요즘 심심해서 여행 갈 생각 중이야. 어 같이 갈래? 어? 여행? 어디로 가려고? 어? 여기 한번 봐봐. 어? 반딧불이 서식지 숲인데 엄청 신비롭고 예쁘대. 우와 반딧불이 숲이라고? 오 좋지. 언제 갈까? 한 2주 뒤에 갈까? 그때 비수기라 사람이 별로 없고 가격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이번에 내가 새 카메라도 샀는데 써먹어야겠다. 숙소는 예약 다 한 거야? 아직? 근데 내가 봐둔 데가 하나 있거든. 미스터리 동호회에서 추천해준 곳이야. 오 미스터리 동호회. 너 아직도 거기 활동하고 있었냐? 아 당연하지. 사실 반딧불이 숲이 반딧불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신비한 보석이 있다고 해서 찾으러 가는 거야. 에? 보석? 무슨 보석인데? 아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른대. 어쨌든 엄청난 값어치를 하는 보석이라고 들었어. 에이 그런 거 다 뻥이잖아. 순 뻥이네. 아이 혹시 모르는 건데 믿어서 나쁠 거 없지. 여행 가는 김에 찾으러 가보자고. 그래 알았어. 짜잔 이게 내가 저번에 말한 신상 카메라야. 와 완전 좋아 보이는데? 와 나는 깜빡하고 카메라 두고 왔지 뭐냐. 아 너가 많이 찍어줘.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안개가 심하냐? 앞에 잘 안 보이는데? 이상하네. 일기예보에는 오늘 날씨 맑을 거라 했는데. 안개 거칠 때까지 잠깐 차 좀 세우고 기다리자. 위험해서 안 되겠어 이거. 안개 낀 풍경이다. 사진 찍을 땐 느낌 있고 좋구먼. 뭔 소리지? 연나야!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아니? 어?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잠들아 안개도 좀 거친 것 같은데 슬슬 갈까?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우와 숙소 진짜 좋다. 야 그러게 확실히 비수기에 오니까 이런 좋은 펜션을 그 가격에 구하다니. 어? 여기 집주인 쪽지가 있어. 어디 내가 줘봐. 편안하게 생활해도 좋지만 반딧불이 숲을 탐방할 때에는 절대 카메라를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네? 아 그거 동호회에서 글 봤는데 반딧불이들이 카메라 불빛에 보이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숲에서만 카메라 안 꺼내면 될 것 같아. 그렇구나. 엥 아쉽네. 우선 배고프니까 저녁부터 먹자. 그래! 아 맛있다. 뭐야 연다야 포 뭐 달라고? 응? 어?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어 나한테?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상하다 아까부터 자꾸. 아이 너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그렇게 피곤한 거는 못 느끼겠는데? 아이 더 늦기 전에 얼른 저녁 먹고 반딧불이 숲 보러 갔다 오자. 우와 여기가 그 반딧불이 숲이구나. 에이 보석아 기다려라. 잠들아 빨리 가보자. 야 위험한데 그렇게 막 뛰어다녀도 되냐? 내가 보석 꼭 잡고 말 거야. 보석은 무슨 다 지어낸 얘기 같은데 그걸 또 철석같이 믿는다니까 쟤는. 와 그나저나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반딧불이들 엄청 많아. 우와 여긴 뭐지? 우와 여기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우와 어? 이 뭐야? 우물인가? 어? 무슨 소리야 이게? 아우 아야야야 아유 머리야. 아유 뭐야? 야
응? 너 여기서 뭐하냐? 야야야 이상하게 생긴 애 있는데. 야 저기 얘들아 나 좀 꺼내줄 수 있니? 야야 꺼내줄까? 아 뭐 그러도록 하지. 야 자. 고마워. 너네 착한 애들이었구나. 아유 고마워. 자 자. 아야 아 아우. 응? 응? 어? 뭐야 여기는? 잠깐만. 응? 나는 분명히 반딧불이 숲에서 우물에 빠졌는데? 여긴 어디지? 여긴 우리들의 세상인데 넌 누구야? 맞아 맞아 넌 누구냐? 나는 잠돌이라고 하는데 혹시 너네 반딧불이 숲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 친구랑 같이 왔는데 아마 내가 없어진 거 알면 엄청 걱정할 거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집에 갈래? 집사님이라면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치? 얘들아 어디 갔었어? 수연님 수연님 웬 사람이 있길래 저희가 구해줬어요. 잘했죠 잘했죠 잘했죠. 그래 얘들아 아주 잘했어. 아침 먹어야 하니까 들어가서 손부터 씻고 오렴. 아침은 피자. 처음 뵙겠습니다. 이 저택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집사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잠들리라고 해요. 이곳에는 어떻게 오신 거죠? 그게 그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반딧불이 숲에 있는 우물에 빠졌는데 깨어나 보니 제가 이곳에 있는 우물에 있더라고요. 우물이요? 혹시 어디에 있는 우물인가요? 저쪽 들판 너머에 있는 우물이었어요. 그렇군요. 일단 그 우물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안내 좀 해주실래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까 분명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막혀있네요. 주변에 헌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네? 헌터요? 네, 얼른 따라오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헌터들을 어떻게 막아내고 있기는 한데 요즘 제 힘이 약해지면서 가끔씩 이곳에 침입하고 있습니다. 헌터라니... 그자들이 노리는 게 뭔데요? 그건... 설마 더 아이들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집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잠들님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제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다만 헌터들이 이곳에 올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안녕? 야, 우리랑 같이 놀자! 난 지금 놀 기분 아니거든. 아 왜? 할 것도 없잖아. 정원이 진짜 이쁘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조우야 여기 화살이 꽂혀있어. 뭐야 설마 집사 말대로 헌터가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너희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아 우리? 몰라? 집사가 우리를 키워준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전의 기억은 잘 안 나. 우리를 나쁜 사람이 데려갈 수 없게 여기 계속 있어야 된다고 했어. 기억이 안 난다고? 뭐야? 너희들! 뭐야? 설마 헌터? 드디어 찾았다, 진짜. 뭐야, 누구야? 너는 못 보던 녀석인데? 이번에 들어온 건가? 빨리 집사한테 알려야 돼! 네가 잠깐만 시간을 좀 벌어줘. 응? 우리가 빨리 집사한테 가서 이 사실 알리게! 어디가! 저시들이! 대체 왜 아이들을 노리고 계신 거죠? 나? 노리다니! 아니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본데 난 말이야!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이들을 네? 키워주고 있는 집사한테 다 들었어요. 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봐. 이곳에 어떻게 들어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너도! 우물을 통해서 들어왔고 저도 빨리 나가고 싶지만 들어왔던 우물이 막혀버려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뭐? 우물? 설마 저 들판 쪽에 있던 우물? 그거 어떻게 하셨어? 설마 나도 노리고 있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야. 너 좀 들어봐봐. 당연히 알지. 내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만든 우물 포탈이니까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남아있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막아놨는데 네가 타고 들어왔구나. 에? 아니 내가 우물을 다시 열어줄 테니까 그럼 빨리 돌아가. 잠깐만 왜 당신은 분명 헌터라고 했는데 왜? 응, 나 헌터야. 역시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헌터. 근데 왜 응?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바보야, 난 라이드를 구해주러 온 고스트 헌터라고. 네가 지금 있는 곳은 강력한 귀신이 만들어낸 세상이야. 아니 여기 오래 있다가 너도 아까 그 아이들처럼 귀신한테 기억이 흡수당할 거라고. 에? 기억이 흡수된다고요? 설마... 근데 얘들아, 너희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아, 우리? 몰라? 집상아, 우리를 키워준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전의 기억은 잘 안 나. 우리를 나쁜 사람이 데려갈 수 없게 여기 계속 있어야 된다고 했어. 기억이 안 난다고? 아까 네가 본 아이들은 오래전에 반딧불이 숲에서 사라진 아이들이야. 바깥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어. 왜냐? 여기 있는 귀신이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가. 그럼 집사 수연이 바로... 빨리 그 집사를 무찌르고 아이들과 이곳을 나가야 돼. 어! 어? 헌터, 네가 감히 아이들을 공격해? 괜찮으신가요, 잠들님? 아, 네, 괜찮아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자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헌터 따위가 어디 감히.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까 가시를 밟았나봐요. 괜찮으신가요? 야, 너 어디가? 야! 잠깐만요. 집에 아이들이, 그 둘이서 있을 텐데 우선 돌아가서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죠. 제가 잠띠님이 돌아갈 방법을 찾아볼 테니 오늘은 이만 푹 주무세요. 정말 저 집사가 아이들의 기억을 흡수한 걸까? 잠띠님? 네. 졸려서 이만 자야 할 것 같아요. 고된 하루셨겠군요. 그럼 이만 쉬세요. 뭐지 이 소리? 분명히 아까 들었던 소리야. 안되겠다. 나가야지. 그 우물로 가면 헌터들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빨리 가봐야겠... 잠들님? 수연님! 이런 위험한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죠? 아까 분명히 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돌아갈 방법을 조금이라도 좀 찾아보려고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뭐야 이게? 으악! 튀어! 우와!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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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이대로 있다가는 아까 그 사람도 희생되고 말 텐데. 어쩐다.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저 살려주세요! 뭐야? 저 살려주세요! 뭐야! 저 살려주세요 제발! 여기까지 이 괴물을 끌고 오기 너 참 대단하다 진짜! 그럼 어떡해요! 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진짜 너 손전등 같은 거 없어? 그런 건 나 저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이거 후레쉬 터뜨릴 수 있는데 후레쉬? 내 말 잘 들어! 지금 우물 포탈을 열어줄 테니까 바로 돌아가! 그치만 괴물들이 너무 많은데 쫓아올 것 같아요!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그냥 우물로 뛰어들어! 저 괴물들은 빛에 약해! 계속 후레쉬를 터뜨리면 돌아가는 길에 널 건드릴 수 없을 거야! 그럼 아저씨는요? 난 고스트 헌터라고! 내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너 까딱하다가는 여기서 평생 못 나간다! 준비됐어? 네, 일단은 준비 됐는데.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잠들아. 뭐야. 정신이 들어? 우물! 잠깐만, 우물! 우물은? 뭔 소리야, 잠들이. 너 밤새 여기 이러고 있었던 거야? 한참을 찾았잖아. 연다야, 있잖아. 내가 미스터리 동화에 검색해봤는데 너처럼 우물 안에 또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경험담이 있더라고. 응? 너가 본 귀신이 포포포포 거렸다고 했지? 포포포. 그 귀신을 물리치려면 여길 빨리 빠져나가야 돼. 가는 길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 절대 아무 소리 내지 마. 눈도 뜨지 마. 무슨 소리가 들려도 눈 꼭 감고 가. 포포포 같이. 난 스윙칩이 더 좋아. 아니 여튼. 그래? 잠들이란 그 애도 그 귀신한테 올린 건가? 포카리 세트! 난 이 프로그램도 좋아! 모르지 뭐. 하지만 도시로 돌아가서도 며칠 동안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 보면. 싫어. 귀신을 무슨 나보다 키가 커!
여러분, 오늘은 숲속에서 사람들을 홀려서 기억을 흡수하는 키 큰 팔척 귀신에 대한 미스테리였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또 새로운 미스테리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